여름만 되면 만성 피로의 맥을 못 추는 분들. 네, 이분들은 부추와 마늘 역시 힘이군요, 힘. 네. 만성 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면서 오는 경우인데 에너지 대사의 세포 대사 에너지를 올려주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비타민 B와 비타민 C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추 같은 경우에는 인돌이나 썰포라판 같은 폴리페놀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지만 그 안에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 나이아신 등 각종 항산화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점은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많이 파괴가 되는데요. 이럴 때 마늘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또 도움이 됩니다. 네. 마늘 안에 들어있는 알리신, 그 매운맛을 내는 그 성분은 오히려 비타민 B1을 잡아서 체내 흡수를 더 잘 되게 할 수 있고요. 에너지 대사를 올려서 오히려 마늘을 항피로 비타민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또 아까 부추는 우리가 칼륨이 많은 채소로 분류를 했던 채소네요. 자, 다음 볼게요. 강한 햇볕으로 탈모, 거친 피부가 고민된다면 자, 콩이에요. 네, 그 머리카락하고 피부 모두 다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몸에서 네. 단백질을 만들어서 새로운 머리카락을 나고 피부를 새롭게 하려면 단백질을 드셔야겠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중에 가장 그 단백질이 풍부한 콩을 권해드리고요. 콩에는 또 여성 호르몬인 또 아이소플라본 같은 그런 것들도 들어있어서 당연히 피부를 보다 더 윤기 있게 하고 그렇게 되겠죠. 네. 여름 음식 가운데서는 콩물국수나 여기서는 콩국수라고 하는데 남부지방에서 콩물국수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그 메밀이나 이렇게 칼로리가 높지 않은 국물하고 같이 섞어 드시면 좋은데요. 주의할 점은 이게 또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너무 맛있다고 빨리 드시지 마시고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콩물국수는. 네. 네. 예. 신 교수님 그 요리도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요리점. 예. 물콩국, 아, 콩물국수. 네. 네. 꼭 씹어서. 네. 자, 여름철에 그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냉방. 네. 이런 분들한테는 뭐가 좋냐면요. 브로콜리와 양파가 효과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름철 감기 정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많은 환자분들이 오고 계신데 이럴 때 중요한 게 이제 브로콜리와 양파입니다. 브로콜리 안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여름철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양파 같은 경우에는 뭐 칼륨이 적은 것 외에도 이제 여러 성분들이 들어져 있는데 껍질에는 퀄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져 있어서 목의 통증을 좀 완화하거나 가래를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리에도 많이 쓰지만 이제 양파를 껍질째 차로 다려서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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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름만 되면 스트레스가 확 오른다. 올여름 지금 전에요.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자, 오이, 파프리카 나왔습니다. 아까 이건 천연 이온 채소로도 네, 한번 나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오이하고 파프리카는 항산화 물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C의 그 아주 중요한 그 함유된 채소인데요. 이 그 비타민들이 그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챙겨 드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오이 냉국으로 해서 식초랑 같이 해 드시면 여러 가지 칼륨도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 긴장도 완화하고 시큼한 맛이 또 긴장을 또 풀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오이하고 파프리카를 같이 드시는 방법은 오이 냉국에 파프리카 채를 조금 썰으셔서 보통 당근 많이 넣으시는데요. 파프리카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우.